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꼬리가 되는 종이 영수증이 어떻게 몸통을 흔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한 1년 전부터 투뎁이라는 스타트업으로 모바일 영수증 서비스를 개발했고요. 저는 기획과 그 다음에 UX, UI 디자인을 맡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결제를 하고 나서 종이 영수증을 받으셔서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죠. 뭐 혹시 여기서 자기는 꼬박꼬박 종이 영수증을 받아서 풀칠을 해서 가계부에 붙여서 매일매일 정리를 한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아니면은 받긴 받는데 주머니나 아니면 지갑에 넣어놓고 다닌다. 네, 좀 몇 분 계시죠? 대부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받기 귀찮아서 점원한테 영수증 그냥 버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제 지갑이에요. 되게 좀 도톰해 보이죠? 돈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때 3,000원밖에 없었어요. 3,000원밖에 없었고 대부분 다 종이 영수증이 있어서 종이 영수증밖에 없었는데 저는 보통 영수증을 받으면은 일단 지갑에 다 넣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그 교환이나 환불을 언제 할지 모르니까 뭔가 증빙할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이 영수증을 이제 지갑에 넣어놓는데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막 많이 쌓이다 보면은 지갑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막 뚱뚱해지죠. 그러면 한꺼번에 또 버리고 또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증빙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막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영수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수증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영수증을 봤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저는 처음에 종이 영수증을 주는 가게에서 프린터가 고장나서 이게 안 적혔나 싶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종이 영수증은 감열지라는 네, 약품 처리가 된 그런 종이로 인쇄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열을 가해서 이제 글씨를 적어내는 그런 종이라서 실제로 오랜 시간 보관을 하면은 열에 민감해서 이제 글씨가 날아가 버리곤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종이 영수증들은 폐지로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맞아요. 뭐 물론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종이로 폐지로 뭐 재활용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품이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 된다 하더라도 사실 별로 좋을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업들이 자기네 가게에서 나오는 영수증은 친환경 영수증으로 발급을 한다라는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그 아까 말씀드린 약품 처리가 되어 있는 이 감열지는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종이 영수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뭐 번호 대기표라든지 고속도로에서 뭐 통행증이라든지 아니면은 ATM에서 나오는 영수증 뭐 심지어 저희 기차 타고 왔을 때 주는 그 티켓까지도 다 이런 감열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 있어서 이제 이런 환경 호르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은 저한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한테도 모두 다 중요할 거예요. 성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불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정자증, 뭐 심지어 아토피나 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사실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일어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몇 나라들은 이런 감열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2013년 10월쯤에
감열지 영수증을 쓰지 말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종이 영수증 대신에 감열지 대신에 환경 그 친환경 영수증을 많이 쓰도록 하고 있고요. 뭐 저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스페놀 A가 독극 물 그러니까 독극 물질로 분류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친환경 종이 영수증을 실제로 만들기는 하는데 일반 감열지보다 한 30% 정도 가격이 더 비싼 이유로 사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결제가 일어나고 종이 영수증들이 뽑혀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종이 영수증이 출력되는 발건수만 해서 해도 4천만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을 다 합쳐서 1년 동안 2,7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종이 영수증 때문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카페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카페가 아니라 커피를 하나 먹고서 받은 영수증인데요. 생각보다 길어요. 커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보면은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뭐 카드명, 뭐 어떤 카드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러분들이 이 종이 영수증을 그냥 버리시잖아요. 신용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그림 혹시 보시고 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뭐 아시는 것 같은데 뭐 애플페이로 이게 NFC로 이제 결제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종이 영수증 대신에 NFC로 영수증을 받는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종이 영수증 받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버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자기 핸드폰 꺼내서 비밀번호 해제하고 핸드폰 태깅하고 영수증 받는 이런 시나리오가 사실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 5명에서 모였습니다. 한 7평 남짓 때는 창고에서 열심히 개발을 했어요. 처음에는 막 난관이 많았어요. 각 가게마다 쓰는 포스 장비도 다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프린터도 다 달라서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영수증을 보낼 수 있어야 될지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무선으로 보내야 되니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한 6개월 만에 종이 영수증 대신에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영수증이라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요. 이때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전자영수증의 대명사가 되자 해서 서비스 이름도 모바일 영수증이라고 딱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코엑스에서 전시를 한번 하러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이고 점점 많아지는데 이 시연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시연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영수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모바일로 딱 갑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이러니까 이게 통신이 잘 안 되고 잘 불안정하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창고로 들어갔어요. 네, 또 열심히 개발을 했죠. 이번에 와이파이가 아니다. 블루투스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열심히 밤을 새면서 네, 개발을 했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 always get receipts after buying goods at stores or making payments at restaurants. But keeping track of them can be a pain as they soon crowd your wallet. Most of the time, they're just thrown away. Now organizing receipts can be done with just a tap and swipe of a finger with Tubit, an innovative digital receipt technology developed by local startup company Tubit. 인 코리아, paper receipts cost nearly 270 million US dollars every year. They are thrown away after a quick glance, generating large volumes of waste. Carelessly discarded receipts from card transactions may also pose a security risk, as they often contain the cardholder's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receipts printed on thermal paper coated with bisphenol A can be a source of endocrine disruptors. 종이 영수증 버려주세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네요. 실제로 영수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많이 불필요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쓸모없는 종이 영수증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이제 모바일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영수증을 개발을 하였고요.
Tubil picks up beacon signals from Wi-Fi networks or Bluetooth devices, allowing the user's smartphone to automatically detect a host terminal and receive data from it. When making card transactions at retailers that offer digital receipts, the receipt is issued to a smartphone that has installed a special mobile receipt app. 저희가 가맹을 맺은 매장은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의 이제 위치를 파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그 해당 매장에 고객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 고객에 대한 정보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이 우리 매장에 몇 번 왔는지, 그리고 주로 뭘 먹었는지, 심지어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The retailer does not have to purchase a separate beacon transmitter. Tubil reads beacon signals transmitted from a wireless internet router installed at the store. Simply downloading the app on the owner's smartphone enables the Tubil service. 일반 시장에서는 NFC나 이메일들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객이 사전에 회원 가입을 한다든지 또는 핸드폰을 리더기에 태깅을 하는 액션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블루투스 기반이기 때문에 단지 고객의 핸드폰이 주머니나 가방 속에 있어도 자동으로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lthough most people habitually throw away receipts, there are times when receipts are required. For example, when making exchanges or refunds, or submitting claims for business expenses. 포스 관련 소프트웨어 계속 개발을 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종이 영수증에 대한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를 하셔서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몇 년간 고민을 하다가 비콘이라는 기술을 알게 됐고, 저걸 사용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심플하게 관리하면서도 종이 영수증을 없앨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Tubil is now nearing the final stage of commercialization. We visited a cafe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o find out how the service is being received by actual users. After a transaction is completed, the customer can easily find the receipt from the purchase on his or her smartphone. The merchant, for its part, can save receipt paper costs and implement customer management solutions without purchasing an additional device. 매장에서 사용하기에 고객 관리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용에 저희들이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영수증이 그냥 쓰레기로 많이 버려지는데 모바일로 받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비용 면에서도 많이 절약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Digital receipts are just the beginning of innovations that TuDev will bring to the market. Given the widespread use of paper receipts and growing penetration of smartphones worldwide, TuDev's digital receipt service has the potential to reach retailers across the world. The company also looks to expand its portfolio of paperless solutions. 입장 입장부터 또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과 또 병원에서 받는 처방전, 우체통에 있는 진료용지까지 생활 곳곳에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종이들은 다 종이 영수증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전자화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여기까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With experienced professionals and young creators, TuDev is committed to helping businesses go paperless and reduce their reliance on printed documents. Offering a smart mobile solution. 네, 너무 오랫동안 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이 포스 서비스 보이는 화면이고요. 고객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포스 화면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고객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정보들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쓰는 매장에서 포스 프로그램하고 포스 장비 그대로 쓰면서 이제 결제를 주문을 받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종이 영수증이 출력이 되는데, 종이 영수증 출력되는 거 대신에 저희가 만든 서비스 프로그램에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고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 주머니에서도 영수증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를 이렇게 종이 영수증 대신에 모바일 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고객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종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제 환불이라든지 교환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매장에서는 아까 그 화면에서 나왔듯이 고객 관리가 가능해지고 뭐 종이 영수증의 부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바일 영수증의 가치, 종이 영수증이 모바일 영수증으로 바뀌고 이 가치가 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이 영수증의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은 빅데이터를 이루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는 어떤 한 그룹이 예를 들어서 A사의 우유를 마시다가 B사의 우유로 다 갈아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했을 때 A사는 고객들을 놓친 상황이잖아요. 그 고객들을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들, 종이 영수증에 대한 이런 영수증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와서 새로운 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 2초 동안 운동장, 축구 운동장 한 크기만큼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구의 80%의 자연과 산림이 이미 파괴되고 훼손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구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종이 영수증 대신에 이제 전자 영수증이 만약에 보급되게 된다면은 한 해 한 2천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한 3만 400 그루 정도의 나무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종이 영수증 받는 거 대신에 모바일로 영수증을 받는다고 했을 때 한 건당 기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종이 영수증 한 건당 1원, 그러니까 모바일 영수증 한 건당 1원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아까 4천만 건이 발행된다고 했죠. 그러면 1원당 4천만 건이면은 하루에 4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일로 기부를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 취업 준비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한때는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막 지원서를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네모난 모양인데 어떤 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모습을 막 억지로 꾸겨서 넣어야 된다는 점이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고 싶은 일이 누군가의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일이라면은 밤을 새서라도 전혀 힘들지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요새 핀테크라고 뭐니 하면서 그 결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제가 만약에 머리라고 하고 뭐 주문 서비스들이 몸통이라고 하고 영수증이 꼬리라고 했을 때 저는 영수증이 몸통 아니라 머리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꼬리 하나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꿈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